아, 오늘 소래시장, 난전시장 새우 생새우 시세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생새우들이 많이 나왔네. 새우 색깔도 좋네요. 아, 한 마리 2만 원이에요? 아, 2만 원이요? 육젓을 담으려면 6월? 한 마리 2만 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네. 네.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왔었나? 새우 없던데. 한 달 전에 없었어요.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새우가 2만 원, 3만 원이었는데. 2만 원, 3만 원. 사는 건 3만 원, 죽은 건 2만 원. 또 육젓 담으려면 정확하게 얼마쯤 똑같은 새우 6월달에 나오는데 가격만 올라가지고. 아, 똑같은 건데. 똑같은. 그 알배기가 육젓 아닌가? 알배기 새우는 이제 그 알배기잖아요. 알배기면 껍데기만 남아. 아하. 아니. 지금이 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물어봐가지고. 아, 지금이 싸. 아, 지금. 6월달에 바닷물 뜨거워서 양이 줄고 손님이 늘어. 그래서 비싼 거. 아, 지금 와야 된다? 지금이 저렴하죠. 아, 그러면 손님. 새우를 아는 사람들 지금 오실 것이고. 김장, 새우젓 담으려면 지금 가야, 오라 그래야 되겠구나. 아우, 싱싱하고 좋네. 응? 살도 통통해요. 여기 노랑머리 사장, 노랑 모자 사장님. 한 마리 2만원, 3만원. 생새우는 살아있는 건 3만원. 죽은 건 2만원. 좋네. 깨끗하네요. 깨끗해. 이제 김장 때 쓰시려면, 어, 지금 담아야 된다. 많이 사시네. 명함 있어 내꺼 명함? 어, 갖다 놨지. 46만. 지난번에 전화했더니 남자 사장님이 봤대? 어, 밑에 위에 동네 아저씨. 나 이걸 한 말만 더 줘. 네. 나는 지금 택배할 때 요리고 요리 내가 명함이야. 어, 그러니까 하루 전날 저녁에 전화해. 어, 고사리끈으로 가야 돼서 못 사갔다가. 아, 고사리 때문에. 아, 지금 서산에 가는 중에 들렸어요. 우리 서산에 시댁인데. 그래요? 네. 어디요? 안부 전해줄게. 대산. 대산? 서산 군대산에. 옛날에 서산 시댁이잖아. 서산 어디로 가? 여기 안에 운산. 운산. 운산에서 가깝지. 어? 대산이. 어. 어딘지 알죠, 운산. 아, 더 드릴게. 살아있는 건 3만 원, 죽은 건 2만 원. 아우, 싱싱하고 깨끗하고 좋다. 이게 지금 물때만 맞춰서 오면은 어.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전화를 하고 가는 게 사람 불러 그러면 또 물건이. 아, 전화를 하고. 기후 변화를 위해서 뭐 기후 이상기후 있잖아요. 그렇지. 사람 불 때. 그러니까 이게 탐난다. 밑에 거는 지금 언니 거고. 어, 내 거. 그 저녁에 한가할 때 전화해. 한가할 때. 네, 낮에는 막 누가 누군지 막 불투스라. 아니, 저기 이거, 이걸 사러 올 사람들. 어, 사러 올 사람들. 응. 사러 올 사람들 오시라 그래. 야, 이거 살아 있어요. 네, 살아 있어요. 3만 원. 우와, 살아 있는 거 3만 원. 색깔도 이쁜데. 아, 언니 돈 냈나? 언니 돈 냈나? 언니. 어, 돈 준 거 같은데. 어, 맞아. 계산했지. 4천 해줬지 내가. 응, 어, 아까 여기서 뒤로 앉아서 꺼내줘서. 어. 얼마예요? 한 마리 아니 말고 그 사람 놔준 거고. 저 언니 두 마리 산 거. 얼마예요? 두 마리 산 거 받았어? 5만 원치 받았어? 3만 원. 아, 돈 세봐. 못 세. 돈 엄청 아침에 어마어마하겠네. 아니 2만 원은 받았어 내가 생각나. 놔준 거는. 아니 나중에 내가 받는 걸 봤어요. 아니 두 마리짜리. 아니 여기 나중에 하지마. 지금 마지막 막판에. 마지막 말고. 마지막 말고. 그 전에는 내가 못 보고. 아이 그러니까 말해야지. 봤다니까. 그 전에는 난 모르고. 그 전 거. 그 전 거. 그 전 거를 안 받았다고? 아니 그 전 거는 나 못 봤는데. 아니, 아닌 것 같은데. 그 전 거 신나게 도망갔어. 이건 얼마예요? 예, 봤었으니까 못 잡았잖아. 이건 얼마예요? 2만 원. 아니 여기서 아까 돈 아, 그건 2만 원이고. 냈을 거예요. 아니요, 천재야 그 여자들이. 아, 끼어들면 그래? 안 돼. 끼어들면 안 된다고. 어, 내 촉이 엄청 강하거든. 그럼 가봐. 아니 대화하면서 2만 원짜리 끼어들었잖아. 이 여자 안 낸 것 같은데 포장만 하고. 네, 가버렸어. 에이, 짜증나 버린다. 이거 새우젓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받았어. 받았어요.
얼마짜리 냈어 가지고. 아니 그게 그 전에 이 사람 오기 전에 그 전에 돈을 네. 받았어. 네. 여기에서 2만 원짜리 받고 산 네. 사람 네, 받았어요. 5만 받고 이 사람은 나는 못 받. 5만 원짜리 내는 거야. 5만 원짜리. 돈 내주는 것만 같은데. 얼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요건 3만 원. 2만 요건 2만 원. 여기 담고 있어. 단골 찾아다니다 새우 못 써. 지금 단골 다 죽은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장사는 천지야. 여기 좋아요 새우. 그리고 일당들이 많아. 저는 여기서 30년째 장사하고 있어. 새우만 30년. 저는 개도 있고 부녀의 회원들 다 5천 개 개우. 3만 원 2만 원이에요. 명함 여기 있어요. 새우 없는 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택배도 그래요. 살아있잖아요. 소금 쳐주면 얼마인데? 3천. 소금 쳐주면 3,000원 추가. 2만 원. 아, 저거는 새우. 이거 한 말 반만 줘. 한 말 반. 왜 2만 원 아니라고? 사는 건 3만 원, 죽은 건 2만 원. 요런 거 갖다 잡으면 색깔 좋고 좋아. 2만 원 살아있는 2만 원이야. 밑에 파보세요. 자, 치워서 파니까. 문형을 파봐야 돼, 밑에를. 어, 맞아. 2만 살아있어. 사람이 뿌리는 거 여기다가. 무조건 죽은 건 2만 원이야. 죽은 건 무조건 2만 원이래.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도 속에 있는 거를 뒤져봐라 이거야. 딴 데 가서. 위에만 씌워놓고 2만 원. 여기 사장님 오래됐어. 노랑 모자, 노랑 조끼 사장님. 소금 안 하고? 안 하고. 신발 바로 들어. 낙지가 나왔어요. 낙지 소라. 요새 바다를 오 간재미 와 새우 이쁘다. 안녕하세요. 이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지 드세요. 박하지? 뻘개. 낙지 필요하세요. 낙지. 낙지가 많다. 낙지 큰 거 하세요. 8마리 2만 원. 8마리 2만 원? 어, 8마리 2만 원. 내가 지금 고사리꾼으로 왔어. 8마리 2만 원. 8마리 만원. 8마리 만원. 4마리 만원짜리가 낙지가 4마리 만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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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 얼마래요? 살아있는 거? 3만 원? 여기는 살아있는 거만 하는구나. 낙지가 4마리 만 원이래요. 5만 원씩이에요. 한 바구니에. 우와 크다. 자, 소래시장 새우 생새우 많이 사러 오시고 많이 이용하세요. 갑니다.